그리고 골문에는 이지희 한 사람 슈팅! 네! 아하! 막아낸! 막아낸 것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봤었는데 정말 아쉬운 장면이고요. 이지희 골키퍼는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지희 선수들이 차게 되는데 저는 스틱을 보여주면서 강한 공격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한국에서 어떤 스틱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슈팅! 아! 이렇게 되면은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강한 공격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페르스틱에 정말지 저렇게 강하게 찰 필요는 없었거든요. 일본 3번 키퍼에서 승기를 잡는 행위 이지희 골키퍼가 막아낸다면 이 경기를 종료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김정재 키커로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장에서는 자 김병진이 준비합니다. 김병진 들어갑니다. 아하! 이게 골대 맞고 나오네요.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네, 강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기 상황에서도 초반에 첫 번째 키퍼 그리고 세 번째 키퍼가 실패하면서 사실 회색 키퍼거든요. 네. 이 선수가 강장 플러의 세 번째 키퍼, 네 번째 키퍼, 다섯 번째 키퍼 4,000점 선거 추정하 승리소가 우승소가 한마디 먼저 부탁드릴게요. 너무 기뻐해요. 열심히 해준 팀원들 너무 고맙고 믿어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언니들이랑 동료들이랑 후배들까지 이 기쁨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전반전에 먼저 강향력으로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희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좀 포기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수 언니가 바로 따라잡아줘가지고 희망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더했어요. 자, 오늘 이지희 선수 승부차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그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선방에 성공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트로피 너무 갖고 싶었는데 트로피가 보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자, 지금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대한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동료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 많이 수고했고 다음에도 이렇게 덜덜 뭉쳐서 다시 우승에 노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잘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인 감독님에게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우승으로 보답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경기 내내 되게 먼 곳에서 강양여고 학생분들이 댓글에서도 정말 같이 뛰고 있다는 이런 응원 댓글 많이 남겨줬습니다. 응원해준 친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나 우승했으니까 학교에서 스타 취급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얘들아.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지희 선수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승을 차지하네요. 자, 정말 제가 어떤 표현을 말해야 할지